LUH는 이륙 전 작전에 따라 무장 시스템을 유무인 복합체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비약적으로 확장된 작전 지역을 선제 정찰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엘유에이치는 공중 항공 통제 기능을 탑재하여 지휘관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상황 대응이 가능하고 필요시 인원 수송과 외부 무장을 사용한 화력 지원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LUH의 지휘 통제에 따라 진행하는 특수작전에 병력을 신속하지만 안전하게 투입할 솔루션으로 카이는 특수작전 공격 헬기 SAH를 제안합니다. SAH는 외부 시트, 테스트 로프 등 특수작전에 특화된 장비를 장착하여 임무부대의 공중 기동 능력을 대가시키고 작전 지역의 주요 거점 확보를 지원하여 도심지의 대테러 작전, 침투 작전, 특수 정찰 및 저격수 운용 임무에 특화된 헬기입니다. 또한 LUH의 유무인 복합 체계는 도심과 같은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은엄폐한 돌발 요소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항공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. 이와 같이 LAH 그리고 그 파생형인 LUH와 SAH는 통합된 항공 전력, 최적화된 임무 효율성, 그리고 극대화된 생존성, 이 모든 것을 이뤄낼 대한민국 회전익의 미래, 바로 K-콥터 멈티의 시작입니다.